언뜻 보면 조정석, 오민석인 줄 알았던 마선호 씨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를 좀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언뜻 보면이라고 얘기하셨는데, 네. 이제 잠깐 이렇게 1초 봤을 때 좀 비슷한 부분 조금 있어요. 네. 그래서 약간 뭐 오민석 씨, 그 다음에 뭐 지승현. 네, 신성로, 네, 뭐 조정석, 살짝 보시다 보면 한번 걸리거든요. 네. 걸릴 때 있죠. 저기도 있네. 네. 그 옛날 그 저기 사춘기에 그 정준도 있어. 정준. 제가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와, 정준. 네, 정준. 이거 봐. 요즘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보시면. 이런 쪽도 있어. 그러니까. 오, 걸린다, 걸린다. 와, 다 걸린다, 걸린다. 있다, 있다. 위아래로 이렇게 봐봐. 위아래요? 어, 걸린다, 걸린다. 자, 여기요. 네. 그 김종국 키링남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종국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? 네네 아하. 이제 종국이 형님의 이제 키링남으로 또 등장을 하면서 종국이 또, 그 네. 인형답게 아주 시킨 대로 잘하네 파이팅 있어요 예능인들 인형들은 다 시키는 걸 잘해 네. 네. 오늘 이제 종국이 형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딱 저한테 다부지게 하고 와라 아. 네. 그냥 다부지게 네. 이제 보디빌더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차세대 예능 빌더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. 라스 출연하기 전에 네네. MC 분 중 한 분에게 특훈을 받았다고. 아, 네, 아, 제가 정말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형이거든요. 제가 이제 너 일부러 얘 망치려고. 너가 웃으려고. 이거 시킨 거야. 아니면. 조심해. 제가 이제 세윤이 형이랑 같이 운동을 해요. 아~ 네, 세윤이 형이 실제로 운동을 진짜 아, 열심히 하고 운동을 잘 하시는데 몸이 좋아. 이제 세윤이 형이 몸이 엄청 좋은 그런 이제 영상이 있거든요. 근데 중요한 순간에 형 얼굴이 안 나와요. 아~ 중요한 순간. 아~ 뒷모습이 나온다. 아~ 근데 그 몸의 주인공이 정말. 아~ 네. 진짜로? 네, 다음에 놀자. 나 운동 가야 되거든. 옛날 그 저기 에로 영화 대역처럼 그렇게 했어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지. 이재근씨 나오고 얼른 제가 선호 씨 보고 좀 빌렸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출연을 제가 이제 섭외를 이제 받고 나서 저한테 이런 팁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구라 형은 일단 나대는 거 싫어요. 일단 나대지 마. 근데 아니, 나대는 게 재밌으면서 나대는 좋은데 나댄다는 의미는 재미도 없는데 나댄다는 그렇죠. 의미가 강한 네.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거기 뒤 이제 뒷말이 그런데 나대다가 까이는 걸 좋아해. 아~ 네, 어떤 그런 딱 이제 팁을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종합장을 갖고 왔거든요. 진짜요? 얘기를 제가 항상 보면 이제 제가 실제로 귀여워. 제가 쓰는 이제 종합장이에요. 네. 여기에 이제 제가 어떤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왔습니다. 네네. 어머, 본격적으로 나섰구나. 봐도 돼요? 아, 네. 아, 네. 일단은 사실 저에 대해 좀 어필한 아, 이력서. 예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일단 좀 혹시나 어떤 네네. 근데 네. 이렇게 긴 거를 방송에 다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? 예측. 예측.